이 혀가드가 드디어 특허가 나왔습니다. 이 혀가드는 상악법이 있고 하악법이 있습니다. 이 상악장치 연결을 해서 혀가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하악법은 이렇게 혀를 눌러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 이목 뒤로 넘어가는 게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못해요. 그분들에게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혀를 눌러서 못 가게. 뒤로 넘어가는 거는 웬만큼 잡아주거든요. 대신에, 요거는 턱을 거의 안 빼도 되지만, 얘는 턱을 조금만 더 빼야 되죠. 하지만 요것도 안한 것보다는 훨씬 덜 빼도 된다는 턱관절과 치아의 부담을 한결 줄어준다는 장점이 있죠. 혀가드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목 안에다 딱 집어들면 누구나 다 으악 합니다. 힘들어. 뭐 어떤 사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탄력이 있는 소재로 일단 만들어서 적응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적응이 다 되면 이렇게 견고하게 혀가드를 변경을 해드립니다. 그래야 혀가 딱 가도 뒤로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 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 정도 탄력도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응할 때까지 과정에서 요게 필요하고, 적응이 다 끝나면 이렇게 강하게 혀를 지지해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혀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를 딱 잡고 못 가게 잡아주는,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기역 하면 기역 이런 상태로 골죠. 근데 니은 해보세요. 니은 하면은 혀는 여기에 닿고 이 혀뿌리 쪽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니은 하면은 뒤쪽이 열리죠. 그 상태를 좀더더 세게, 이거를 니은을 이렇게 혀를 눌러서 공간 확보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명 니은 가드라고도 할수 있는데, 요것도 역시 혀를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누르면 불편하고 적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이 있는 이 소재로 만들어서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 다 됐어요. 위치도 딱 좋아요 하는 위치가 나오면 이처럼 이렇게 다 견고하게 고정을 해서 그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적응을 아주 성공률 굉장히 높습니다. 선입견이 목 뒤에, 혀 뒤에 어떻게 이걸 넣고 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적응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면서,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 덕분에 제가 삽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혀가드는 누구나 다 써야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혀가 큰 사람, 두꺼운 사람, 긴 사람은 누웠을 때 혀가 넘어가는 양이 굉장히 보통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턱을 내미는 것보다 뒤로 넘어가는 게 많으면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턱을 내미는 게뭐 충분하게 수월하면 괜찮은데, 그게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혀를 제어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치를 이제 턱을 내밀어서 장치를 쓰다가 부족할 경우에 혀가드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너무 처음부터 심해서 좀딱 봐도 혀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80, 90%는 혀가드 없이도 효과를 잘 보기 때문에, 그럼 너무 혀가드에 집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혀가드가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기념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